안녕하세요. 하와이 골프 박형준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기가 막힌 레슨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께서만 잘 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용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집중해서 레슨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레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스타트.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만 잘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준비했는데요. 제 오늘 레슨 주제는 1초 백스윙입니다. 1초 백스윙은 되게 심플하고 간단하게 백스윙을 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로들 백스윙을 보게 되면 어떤가요? 굉장히 컴팩트하고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빠르게 백스윙이 올라가죠. 자, 한번 프로의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에 앞서서 한번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백스윙에 전혀 주저함 이런 게 없이 과감하게 백스윙을 들어주는데요. 많은 골퍼분들의 백스윙을 보시게 되면은 막 주저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백스윙을 천천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딱딱딱딱딱하게 끊겨서 백스윙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이유는 백스윙의 순서, 백스윙의 궤도, 백스윙의 길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백스윙이 부자연스러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몸에 배서 막 그게 습관이 된 것처럼 만약 몸의 리듬인 것 마냥 이렇게 막 지켜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런 백스윙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깎아내리기만 하지 절대 플러스 요인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쉽게 백스윙을 들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백스윙의 궤도, 백스윙에 올라가는 순서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백스윙을 들때 제가 막몇 가지 기준을 알려드리죠. 3단계 백스윙해서 테이크어웨이, 코킹, 업스윙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지는 거는 좋지만 안 좋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백스윙이 막 버퍼링 걸린 것처럼 백스윙 때막 힘이 막 잔뜩 들어가고 끊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간단하게 들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 길이나 궤도나 순서 이런 거 신경 쓰는 거는 처음에는 그렇게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몸에 뱄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러움이 중요합니다. 힘을 쓰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렇게 가벼운 공이나 아니면은 뭐 드라이버 커버도 괜찮습니다. 가벼운 물체를 들고서요. 백스윙을 들때 이게 끝이에요. 딱 1초죠. 1. 네. 되게 간단합니다. 힘을 쓰는 방법인데, 오히려 궤도를 신경 쓰려고 하고, 순서를 신경 쓰려고 하면은, 다른 부분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백스윙에서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이 손입니다. 손에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주면 되고요. 팔이랑 어깨나 가슴이나 등이나 이런 데는 다 힘이 빠지셔도 돼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그렇죠. 백스윙 들때 보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등에 힘이 들어가고, 팔에 힘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손에 힘을 많이 주시는 게 좋아요. 공을 든 상태에서, 왼손으로 그대로 밀어주고, 오른손으로 꺾어주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보셨을 때 가장 간단한 느낌은, 손으로 공을 잡은 상태에서요, 오른쪽 어깨 선상으로 공을, 위에 있는 사람한테 공을 넘겨주는 거예요. 네, 이걸로 백스윙이 끝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저렇게 백스윙이 쉬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공을 든 상태에서 최대한 팔이랑 어깨랑 가슴 힘이 특히나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의식하셔서 빼주신 다음에 공으로 넘겨준다 생각을 하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서 느낌을 찾으신 다음에는 백스윙을 가볍게, 공을 든 것처럼 마치 가볍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손에 힘을 집중하시는 거죠. 왼손으로 밀어주고, 오른손으로 당겨주고. 이 느낌이 저 공을 오른쪽 어깨 선상으로 넘겨주는 느낌과 일치하는 겁니다.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색하셔서 잘안 되셨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백스윙을 신경을 썼기 때문에 어깨나 팔이나 가슴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잘 따라와요. 손에 힘을 못 주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어깨가 안 따라오면 어떡하지? 뭐 몸통이 회전이 잘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백스윙을 상상하시는데 절대 이렇게 들수 없습니다. 공을 든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 선상으로 넘긴다 생각을 하고
스윙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심플하게 백스윙을 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백스윙이 간단해지면은 어떤 장점이 있죠? 다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다운 스윙, 몸통 회전에 집중하면서 또 스윙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비거리도 느실 수가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공을 든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로 넘기는 느낌으로 들어보고 치를 잡고, 아, 나는 공을 들고 있다 생각하고 심플하게 바로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백스윙을 여러 번 많이 연습하신 분들은 굽은 동작, 그리고 백스윙을 천천히 드시는 분들도 좋지만, 프로처럼 심플한 백스윙이 있어야 또 진짜 프로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또 공을 잘 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백스윙의 궤도, 그리고 클럽이 움직이는 순서, 그리고 막 몸이 움직이는 순서 이런 걸 신경 쓰지 마시고요. 되게 간단합니다. 하체 잡아주고 공을 들었다 생각하고 손에만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공을 오른쪽 어깨 선상으로 넘겨주는 느낌. 공으로는 되게 쉽게 동작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 골프채 잡고서 하려고 하면은 또 어색하고 잘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괜히 공으로 들었을 때는 어깨 선상으로 잘 넘어가던 공이, 네, 골프채 잡으니까 괜히 옆구리 허리에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건 공이다 생각을 하면서 손으로 쭉 밀고 들어준다, 오른쪽 어깨 선상으로 넘겨준다 생각하시고 공을 치시면 좋습니다. 공을 어깨 선상으로 넘겨주는 느낌. 그래서 계속 해보시는데, 아, 나는 계속 그런 느낌을 하려는데 잘 안 된다 싶으시면은, 뭐, 드라이버 커버 같은 거 있잖아요. 드라이버 커버, 잠시만요. 드라이버 커버가 이렇게 있잖아요. 드라이버 커버를 든 상태에서, 아, 이거를 오른쪽 어깨로 넘겨주는 느낌. 네. 큰 힘이 필요가 없어요. 자꾸 뭔가 무거운 물체, 대단한 물체를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이렇게 들어가신지 모르겠지만, 가벼운 헤드 커버를 어깨 뒤로 넘긴다는 느낌으로 손의 느낌을 가장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채를 잡고서 공 쳐보고 또 느낌 헷갈리시면은 다시 커버 드시고서 오른쪽 어깨 선상으로 넘겨주는 느낌으로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공을 치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되게 심플하고 컴팩트하고 프로같이 백스윙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만 잘 칠 수 있는 이런 쉽게 백스윙 들 수 있는 1초 백스윙 연습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연습을 해보셔서 컴팩트하고 심플한 백스윙으로 주변에 있는 골퍼분들을 이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하와이 골프 박형준 프로였습니다.